여러분의 고혈압을 조절하려면 여러 가지 중에 코골이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숨이 편한 병원의 배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또 코골이 얘기할 건데요. 코골이가 중요한 이유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코골이가 단순하게 시끄럽고 좀 잠을 좀 뭐 좀 못 자냐의 문제가 해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코골이가 있게 되면 이거는 무호흡으로 진행하게 되고 무호흡으로 가게 되는 건 결국 여러분의 몸을 다 조금씩 망쳐지게 될 거고요. 그 중에 오늘 얘기는 혈압에 대한 겁니다. 자, 혈압이 문제가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서 뭐 체중이 진행하고 가족력이 있으면 혈압이 좀 올라가는 건 알고는 계시지요. 근데 무호흡이나 코골이 있으면 혈압이 더 많이 나빠집니다. 젊으신 분들이 혈압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코골이나 무호흡을 굉장히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이게 잘 되면 고혈압 조절이 잘 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왜 코골이 무호흡 있으면 혈압이 높아지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코골이나 무호흡 있으면 자면서 코를 굽니다. 그러다가 숨이 딱 막혀버리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숨 멈추는 시간이 중요해요. 보통 5초, 10초, 15초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데 무호흡이 진행되면요. 이게 점점 늘어나요. 얼마? 20초, 30초, 50초, 1분, 2분까지 늘어나요. 에이 원장님 어떻게 사람이 1분씩 숨을 참습니까? 참으세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뭐냐면 자꾸 잠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 매일매일 습관이 되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있는 특수 장수부 분들은요 한 2분, 3분 물속에 들어 숨 참을 수 있으세요. 자 문제는 뭡니까? 숨을 참았습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숨을 참았으니까 그러면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뭐예요? 산소 공급 수치가 적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몸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숨을 안 쉬어 산소가 공급이 안 돼 그럼 뭐예요? 스스로 심폐소생술을 해요. 우리 사람이 쓰러져서 정신 없으면 뭐해요? 입에다가 공기 넣어주고 심장을 막 펌프질하죠. 그래서 근데 목이 졸려서 숨을 못 쉬죠. 그럼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심박동수가 잘 때 1분당 한 60번, 70번 뛰는 분이 2배 이상 점프해버려요. 막 뛰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밤새 수십 번, 수백 번이 반복됩니다. 그게 1년, 2년 반복됩니다. 그러면요, 자면서 혈압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높았다, 나빴다 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분은 뭐예요? 그게 반복되면서 혈압으로, 고혈압으로 진행되게 되고, 부정맥으로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볼 건 뭐냐면, 본인이 만약에 혈압이 안 좋다, 가족 중에 혈압 높으신 분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꼭 체크할 건 뭐예요? 잠자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잠자리 확인해서 내가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면방어 검사를 해서 내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방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비인후과 오셔가지고 한번 수면방어 검사 해보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